오늘 낮 경남 창원 터널을 달리던 화물차가 불길에 휩싸인 채 터널 안에 멈춰 섰습니다. 네, 길이 2.3km의 터널 안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운전자 등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와 창원을 잇는 창원 터널입니다. 달리던 2.5톤 화물차에 불이 붙습니다. 차는 터널 안에서 멈춰서 버립니다. 불은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지고 터널 안은 연기로 가득 찹니다. 불이 난 시각은 오늘 낮 1시 50분쯤입니다. 창원 터널 김해에서 창원 방향 1.5km 지점입니다. 운전자와 탑승자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화재에 놀라 차를 놓고 대피한 운전자를 다시 찾고 차량을 견인하느라 터널 복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연기를 흡입한 두 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사고 처리와 연기 제거 작업 등으로 약 3시간 동안 차량 운행이 통제되면서 이 일대에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었습니다. 통제가 되는 바람에 연락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1시간 반 기다리고 있어요. 화물차 엔진 과열로 인한 불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운전자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